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부푼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할 때 하셨을 텐데, 다들 그렇게 하죠. 이제 네. 여름이 또 되고 이때가 항상 슬럼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수험 생활을 한 지는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를 많이 했던 어떤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쵸. 공부량이 네. 굉장히 많았던 공부 전문가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뭔가 동기부여 될 만한 어떤 자극 영상 같은 걸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목포 프린스님이 네.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포 1등이셨잖아요. 네. 아니야, 전 진짜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네, 저는 항상 2등 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수석 입학 차석 졸업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시는 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지금 단추 일부러 그렇게 많이 푸신 거예요? 저는 예. 생각해보면 예. 저 정말 공부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도 그랬고 고등학생 때도 예. 그랬고 저는 재수할 때도 좀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대학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근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2등 하셨나요? 아니 근데 아이씨. 저는 근데 왜 그랬는지 결국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내가 이거를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이해를 하고 해도 결국엔 다 잊혀질 것들이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어요. 이게 내가 이걸 왜 하나 지나면서 점점 생각이 든 게 나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식이라기보다는 결국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혹은 내가 남기고 싶은 프로덕트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거기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일 공부에 대한 의미를 계속 그쵸. 찾다가 네. 그걸 결국 못 찾아서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맞아요, 맞아요. 열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맞아요. 건데 네. 그런 의미 찾아서 공부를 하면 더 잘 되고 하겠지만 네. 아마 대다수는 그런 그렇죠, 걸 아무래도. 찾긴 쉽진 맞아요. 않을 거예요. 지금 정도의 내 시야나 또 내 경험으로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때 어떤 그런 자원이나 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은 자기 삶에 있어서 집중하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약 주세요. 저는 이제 네. 공부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제가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고 대학교도 나쁘지 않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뭘 하고 싶은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늘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없고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면은 그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뭐 단어 같은 것도 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읽었던 내용들 뭐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쓸데없어 보이던 고전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어렴풋이나마 남아있으니까 이걸 제가 쏟아낼 때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았을 때 그것을 정말 하려고 할 때 내가 쌓아둔 게 없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 얼토당토하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까지의 공부는 어떤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대 들어오시면은 의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의사가 됐을 때 바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의대 6년 동안 배웠던 거는 의사가 돼서 다른 의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대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의학 용어나 아니면 어떤 기전이나 이런 것들, 뭐 생각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도 대학교 가서 어떤 걸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베이스가 돼서 어떤 교수님이 나한테 뭔가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배가 나한테 뭔가 가르쳐준다든지 할 때 아예 아는 게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쵸? 전혀. 근데 맞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지식이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 그때 새로운 걸 습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본이 되는 언어를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열심히 해두시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배우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이에요. 지금 뭐 점을 막 찍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점들이 연결이 되는 때가 올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점들을 찍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지금 막 이렇게 찍히니까 그 점이 빽빽하고 네.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그려지는 그림이 내가 원했던 그림하고 맞아요. 닮아있겠죠. 그쵸.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연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저희도 지금 계속 점을 찍고 있는 단계고 그렇죠. 저희도 지금 찍고 있는 단계 저희도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네. 아직
멀었어요. 네. 대학교 들어간 지가 지금 15년인데 이제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는 뭔지도 모르고 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멀리서 어떤 그림이 그릴지 생각을 하고 점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과 전 사이를 연결하는 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좀 더 들어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저희가 뭐 수학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고, 아마 이제 점점 여름이면 더 공부하기 힘드시고 지칠 텐데 한 번씩 그래도 닥터프렌즈 재밌는 영상들 저희가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번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서 슬럼프를 좀 극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에 여긴가요? 여기에 여기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의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따라갈 겁니다. 구독은 건강이에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